마시고. 안녕하세요. 이렇게 거창하게 들고 오셨어요. 들어오세요. 아. 갑자기 들이닥쳐가지고. 실례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전에 이제 일어나서 이제 나간 준비를 마쳤는데, 제가 이제 대회 때 아무래도 이런 기물 닦는 행주 같은 게 많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미리 좀 세탁하느라고 빨래를 돌리고 있어요. 저것만. 저는 신창호 바리스타고요. 디폴트 밸류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너무 운 좋게 2022 WBC 한국 대표로 이제 출전하게 돼서 대회 열심히 준비하고 있고요. 아마 오늘 보여드리는 대부분 모습들이 그냥 대회를 준비하는 모습들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아, 이런 것도 찍으시는 거예요? 이게 이제 린넨인데, 새 거를 사면은 이게 물기가 제거가 잘 안 되니까 한번 이제 삶아서 사용을 합니다. 대회 때 실제 사용하는 린넨이나 이런 거는 이렇게 좀 주름 져 있으면 좀 그러니까 좀 깔끔해 보고 싶은 마음에 어머니한테 가져와가지고 다려달라고 제가 딱 접어서 이렇게 꽉꽉 눌러달라고. 그래서 지금 또 이제 혼자 나와서 하니까 세탁소 가서 할 때도 있어요. 제가 내셔널 할 때까지만 해도 이디야 앞에 살았잖아요. 올 때 한 시간 좀 안 되게 걸렸거든요. 이제 10분 컷입니다. 여기 어딘가요? 아, 여기 제가 일하는 매장입니다. 디폴트 밸류 스페셜티 커피의 기본값. 들어오세요. 이쪽은 저희 헤드 바리스타 윤도현 바리스타고요. 이쪽은 정희원 바리스타입니다. 정희원님 커피 한 잔만 내리실래요? 뭘로 드릴까요? 아, 자신 있는 걸로 주세요. 지금 교육청이 굉장히 엉망이고요. 사실 여기서는 이제 머신도 7밖에 없고, 그래서 오늘 할 거는 이제 대회 얼마 안 남았지만 얼마 전에 시연 한번 뒤집어 엎어가지고 이제 여기가 이제 시연 머신이랑 다 있다라고 이제 약간 이미지 트레이닝을 하면서 그냥 스크립트를 그냥 좀 이제 대본을 좀 말하는 그런 연습들 그런 것들을 좀 합니다. 이렇게 GSC에서 문섭 작가님이랑 함께 작업한 액자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냥 폼으로 걸어놓는 것 같잖아요. 저 근데 그 수업 시간에 이거 엄청 잘 활용하거든요. 네, 일단 이제 뭐 대회를 하다 보면은 크게 이제 두 가지 상황이 생기거든요. 먼저 이제 내가 쓰고 싶은 이제 생두가 결정이 먼저 돼서 커피에 맞는 시연을 구성하는 경우가 있고요. 아니면 내가 이 시연에서 어떤 메시지를 좀 전달하고 싶다라는 게 먼저 정해져서 그 컨셉에 맞는 이제 생두를 구하는 그런 경우가 또 있는데, 이제 이번 세계 대회는 이제 후자에 더 가까워 가지고 그 컨셉에 맞는 이제 콩을 구하다 보니까 제가 쓸 수 있는 생두 수확량 자체가 이제 5kg밖에 안 된대요. 5kg 가지고 이제 대회를 치러야 되는데 뭐 가능은 하지만 너무 빡세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비슷한 계열의 콩으로 좀 연습도 좀 해야 될 것 같아서 제가 이제 GSC에 좀 부탁을 드렸고,
그래서 흔쾌히 또 개최 내추럴을 좀 지원해 주셔가지고 그걸 열심히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한창 자격증 딸 때 현금인지 없으니까 그때 이대학 바로 옆에 보증금 1000짜리 월세에 살고 있었는데 현금이 없으니까 보증금 빼가지고 약수 쪽에 425짜리를 구했어요. 그래서 거기서 좀만 버티다가 나오려고 그랬는데 의외로 25짜리 집 치고 너무 좋은 거예요. 다만 안 좋은 거는 이제 달동네 꼭대기에 있다는 거. 그 이 교육장 여기로 옮기기 전에는 이제 여기 매장이랑 거기 왔다 갔다 하면서 교육을 했는데 진짜 햇빛이 1도 안 들어오는 지하거든요. 처음에 이제 수강생들이 좀 무섭다 그랬어요. 어디 끌려가서 교육을. 근데 제가 거기를 원래는 이제 이디아 들어가기 전에 이제 로스팅 공장으로 허가를 받은 데거든요. 거의 1년을 그 지하에서 약간 공장에 살았던 적도 있어요. 생두 창고를 허가를 받아놓고 창고 공간으로. 근데 생두 밖으로 그냥 빼고 거기에 이제 자는 공간으로만 만들어서 심지어 이제 막 밖에 그 지하니까 밖에 이제 외부로 탈출하는 그 사다리가 이렇게 있거든요. 거기에 이제 이렇게 사람 불러서 탈 깔아가지고 수도까지 연결했어요. 샤워하면 여름 되니까 너무 습해가지고 나왔어. 그래서 옥수에서 지하를 한번 경험하고 이제 아 이제 지하는 진짜 들어가면 안 되는구나.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특히나 이제 월드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영어로 하다 보니까 전달이 잘 안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좀 더 이제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 이런 자료들을 앞에 좀 제공을 하려고 해요. 제 시험 내용이랑 관련 있는 것들을 이렇게 좀 육안으로 확인하면서 좀 이해를 하기 쉽게. 그리고 특히나 이제 이런 컵노트 같은 경우에는 말을 해도 못 알아들면 이제 제가 말을 안 한 걸로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발음이 좀 어눌해도 여기 써 있는 이 단어들을 보고 아 이 단어를 이제 표현하는 거구나 이런 식으로 좀 이해할 수 있게 좀 이제 명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에스프레소, 뭐 밀크, 뭐 이제 좀 시그니처 이런 코스마다 아이패드로 좀 준비를 해가지고 그게 이제 약간 기간에 따라 다른데 일단 시연을 어떻게 구성할 건지 이제 대략적으로 좀 짜요. 그래서 그거를 움직이면서 이제 시뮬레이션을 해봅니다. 추출이나 이제 뭐 밀크 베버리 제조나 시그니처까지 했을 때 이 시연이 15분이라는 시간 안에 좀 이제 들어올 수 있다라고 판단이 되면은 이런 설명하는 대본으로 좀 옮기고 뭐 국내 대회 같은 경우는 그거를 그냥 일단 달달 외우겠죠. 근데 지금은 그 한글 대본을 외울 필요는 없으니까 일단 이제 번역을 맡겨서 영문으로 받은 다음에 그 영문을 이제 녹음까지 같이 받아요. 그래서 일단 외우는 걸 이제 영문 자체를 바로 외우기 시작하는 거죠. 교육장에서는 따로 이제 기물이 안 챙겨져 있기 때문에 약간 이제 멘트 연습을 주로 합니다. 스크립트가 지금 잘 입에 붙어 있나 한번 확인하는 차원에서 한번 쭉 한번 읽어 봅니다. 자, Hello judges, it is my honor to share my coffee with you today. I'm Chang-ho. To begin with, I'm preparing the ingredient for the signature course. For clarity, what should have come first is even extraction. I would like all of you guys to try this at home. You will find difference for sure. Judges, please note of my beautiful espresso. Hey, how's it going? Great. I'm now preparing my milk beverage. Before that. 자, 오늘 도착해서 딱 짐 풀고 일단은 좀 그냥 또 밖에 돌아다니고 좀 쉬면서 그냥 조금. 근데 대회 하기 전까지 안 쉴 것 같은데요? 감정이 멀티가 안 돼가지고 일본 갔을 때도 그랬어요. 사이폰 대회 하러 갔는데 건강나 오셔서 그랬는데 저는 그냥 있다가 그냥 로비에서 그냥 지금처럼 또 중얼중얼 거리고 아 그래도 같이 가시죠. 저는 디폴트 밸류에서 일하고 있는 윤도양 바리스타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도 대회도 한번 나갔다 오긴 했지만 그 열정이 진짜 대단한 것 같아요. 매번 그렇게 대회를 항상 준비하시고 하고자 하는 그런 의지 그런 거는 정말로 좀 높게 사죠. 그런 게 너무 멋있어 보이기도 하고 대회 쪽 측면으로 좀 보자면
창의성? 그런 부분도 일단 엄청 많으신 것 같아요. 그리고 대회를 준비하시는 거 보면은 되게 새로운 거를 되게 많이 생각을 해내세요. 제가 딱 느꼈던 부분인데 이거는 뭐 바리스타의 스킬 그런 부분보다는 좀 서비스적인 면이에요. 네. 바리스타가 추출도 하지만 이제 어떻게 보면 고객님 응대도 하는데 가끔 이제 응대가 막 덜 나올 수도 있고 하는데 대표님은 항상 그게 있어요. 항상 똑같은 그런 응대 서비스 그게 언제나 밝고 언제나 톤도 높게 하시고 그러니까 그런 서비스 응대 자체가 워낙 기본적으로 그냥 그게 몸에 배어 있으셔서 그런지 고객님들도 많이들 좋아하시고 찾으시는 것도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정말로 열심히 하시고 진짜 그걸 좀 많이 본받아야 되는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last one is with 5 grams of cucumber skin. I give more detail in signature was later on. The last couple of years, me and my team had worked extremely hard to achieve better clarity. The last one, as a result. Hi, hello judges, it is my honor to share my coffee with you today. This water is from the Aspergillus Motion Oleon and it's cooled down to room temperature. This concept is the intro of the intro. 보통 바리스타들이 플레이버들을 표현할 때 예를 들면 이제 이런 acidity 같은 걸 과일에 많이 비유를 하잖아요. 손님들한테 뭐 이 커피는 청포도 같은 맛이 난다, 딸기 같은 맛이 난다, 오렌지 같은 맛이 난다 이렇게 단어로 표현하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제 컵노트죠, 그죠? 일반 고객들이 그 커피를 먹었을 때 그 노트들을 실제로 이제 연상시키기는 굉장히 좀 괴리감이 좀 느껴질 수도 있다는 거죠. 우리가 이제 이런 스페셜티 커피들의 매력을 좀 공유를 하기 위해서는 바리스타가 느끼는 그런 향미의 노트들을 소비자들도 분명히 이제 느껴야만 그 매력을 좀 이해할 수 있다는 데서 이제 시연이 시작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주제가 이제 이 향미의 명확성입니다. 그래서 이제 에스프레소 코스, 밀크 베버리지 코스, 시그니처 코스 각각 코스에서 이 커피 음료의 향미들을 좀 더 소비자들한테 명확하게 전달하기 위한 그 루틴이나 이제 방법들을 약간 소개하는 시연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일단 사용하는 커피는 그래서 파나마 롱보드라는 농장의 커피인데 전형적인 내추럴 프로세스를 거친 커피고 특이하게 바이오 다이나믹이라는 이제 프로세싱 공법을 좀 추구하고 있어요. 약간 이제 와인 공법에서 이제 본다운 내용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농장에 기존에 있던 커피 나무들을 싹 베어버리고 굉장히 이제 소량의 커피 나무들만 심었어요. 그 이유는 이 커피 나무들이 양분을 그만큼 더 충분히 이제 빨아들이기 위해서. 안녕하세요. 저는 디폴트 밸류 바리스타로 일하고 있는 이정현입니다. 저는 이제 바리스타 업무랑 디저트 만드는 것까지 같이 하고 있어요. 저는 온 지 얼마 안 돼서 사실 많이 보진 못했지만 되게 격 없이 손님들한테 얘기도 잘 하시는 것 같고 서비스 정신도 대단하신 것 같고 그리고 커피에 대한 세심함이라고 해야 되나? 이게 많이 느껴져서 같이 계속 일을 하면 배울 점이 많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세계 대회 꼭 씹어먹고 오셨으면 좋겠어요. 한번 챔피언은 영원한 챔피언. 세계에서도 챔피언을 하고 오십시오. 와. Hi. Hello, judges. It is my honor to share my coffee with you today. I'm Chang. To begin with, 5kg밖에 없거든요, 수확량이. 왜냐면 적은 나무들만 심어서 수확량이 굉장히 적기 때문에 한 350가이 되는 비용이 들었고 그러면은 콩값만 한 600 정도 되는 비용이 들어간 거죠. 뭐 나머지는 상대적으로는 좀 짜잘한 비용인데 뭐 예를 들면 이제 트레이를 제작한다든지 좀 더 굵은 거는 이제 제가 좀 한 3주 정도 호주에서 체류를 하기 때문에 저희 팀원들이 같이 머물 이제 숙소도 이제 결제를 해야 되고 비행기 값도 이제 결제를 해야 되고 거기 안에서 차량 렌트비도 결제를 해야 되고 아 그래서 저 진짜 1등 해야 됩니다. 에스프레소에서 제가 향미를 명확하게 표현하기 위한 방법은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에요.
흔히 채널링이라고 하죠. 이 바스켓필터 내부에서 어떻게 보면 이 커피 가루들과 물이 균일한 접촉을 이루지 못하면, 즉 이제 불균형한 추출이 일어나면 이 우리가 흔히 커피에서 느낄 수 있는 그런 과다 추출과 과소 추출의 날카로운 쓴맛들과 신맛들이 굉장히 좀 뒤죽박죽으로 느껴져서 본래 그 본연의 긍정적인 향미들이 좀 가려져서 안 느껴지는 경우들이 많아요. 가장 제가 기본적으로 이제 해야 되는 거는 일단 내가 사용하는 커피를 균일하게 추출을 해야 된다는 데서 이제 생각이 시작됐어요. 제가 사용하는 루틴은 패킹을 마친 원두 표면에 스프레이로 물을 살짝 뿌립니다. 살짝 적셔진 표면 위로 약간 이제 체결을 해서 이제 실제로 이제 물을 추출을 해보면은 그냥 추출하는 것보다는 훨씬 초반부터 좀 더 이런 커피 표면에 물이 균일하게 좀 적셔지고 약간 압력 또한 서서히 그리고 이제 균일하게 올라가는 모습을 띠게 돼요. 그 결과 약간 좀 소프트 프리인퓨전 같은 효과를 볼 수가 있는 거죠. 밀크에서는 일단 제가 이제 국내 시연에서 사용했던 것처럼 저희가 매장에서 직접 농축을 진행한 시그니처 밀크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그 우유를 좀 사용하는 이유는 에스프레소 코스에 비해서 리스트레토 형식으로 굉장히 좀 짧게 뽑아요. 에스프레소 자체는 굉장히 좀 응축되어 있고 좀 짠 느낌이 들지만 이 에스프레소에서도 약간 수분을 날려보낸 개념이고 우유도 약간 이제 우유가 가지고 있던 수분을 좀 날려보낸 개념이기 때문에 농도가 좀 진하게 느껴지고 이 향미들이 굉장히 좀 뚜렷하게 느껴지는 경향을 보여요. 근데 에스프레소 자체가 약간 좀 자극적이었다면 주는 우유의 스윗니스가 있기 때문에 두 개가 만나면 오히려 좀 더 좋은 밸런스를 이루고 약간 좀 솔티 캐러멜 같은 느낌들의 유니크한 향미들이 굉장히 좀 명확하게 발현이 됩니다. 시그니처 음료에서는 제가 좀 특이한 기물을 쓰는데 상온에 약간 좀 차가운 물로 추출을 하는 에스프레소를 재료로 사용을 해요. 일반적으로 이제 뜨거운 물로 추출을 하는 일반 에스프레소 머신에서의 이제 커피들은 시간이 지날수록 이런 화학적 변화로 인해서 이제 기존에 가지고 있던 긍정적인 향미들이 약간 소실되기도 하고 약간 부정적인 느낌들이 이제 발현되기도 합니다. 이 커피, 이 롱보드 게이샤가 가지고 있는 이 향미들을 좀 더 뚜렷하게 해주기 위해서 홀드 에스프레소를 한 잔 더 추가를 해요, 재료로. 그렇게 되면 화이트 그레이프, 약간 청포도 같은 느낌들의 향미들이 좀 더 이제 명확하게 좀 발현이 되죠. 그리고 이 시그니처에서 좀 더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는 게 이제 시너지라는 항목이 있어요. 이 커피가 가지고 있는 우리가 이제 에스프레소 코스에서 느꼈던 향미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내가 재료로 B라는 재료를 사용을 해요. 이 A랑 B라는 재료가 이제 만나서 좀 더 이제 명확한 C라는 새로운 향미들이 느껴질 때 의미를 이제 우리가 시너지로 이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사용하는 재료 중에 이제 오이 에센스가 메인 재료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오이를 물이랑 같이 증류를 시켜서 오이의 향만 입힌 물을 뽑아내는 거죠. 이 오이나 이제 멜론이나 이제 같은 향 분자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 멜론은 게이샤가 가지고 있는 향 분자를 같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게이샤의 향 분자와 오이의 향 분자가 만나서 표현되게 되면 약간 오이가 아니라 약간 좀 멜론 같은 느낌으로 느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멜론 같은 느낌들을 좀 더 이제 명확하게 표현하기 위해서 이런 콜드 에스프레소 같은 재료를 사용하고 식감 같은 것도 약간 좀 우리가 실제로 이런 멜론 같은 열대 과일을 먹는 그런 식감을 좀 연상시키기 위해서 좀 쌀을 끓이면 약간 좀 끈끈한 전분 성분이 이제 녹아 나오거든요. 그런 전분 성분을 같이 재료를 사용해서 그런 텍스처를 같이 형성시켜서 제공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Thank you very much. Hi. 저는 이게 뭐 연극으로 치면은 거의 막장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처음 커피 시작하면서부터 계속 꿈꿔왔던 무대고, 물론 이제 목표를 물어본다면 1등이 목표죠. 그건 누구나 그럴 거예요. 근데 사실 이제 1등을 못한다고 하더라도 크게 실망스러울 것 같진 않아요. 왜냐면 이룬 게 기정사실화 됐거든요. 왜냐면 그 무대 자체에 서는 게 이제 목표였기 때문에.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 가서 잘하고 후회만 남기지 말고 와라라는 말을 엄청 많이 해주셨어요. 그것도 이제 굉장히 공감하는 말이거든요. 제가 준비했던 거 그리고 이제 하고 싶은 얘기들 충분히 이제 좀 쏟아내고 오면은 대회 인생을 좀 마무리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되게 벌써 새벽 2시 반이네요. 저 아까보다 되게 쌩쌩하지 않아요? 얼마 전까지는 뭐 생각 안 하고 그냥 눈 떠 있으면 계속 입으로 그냥 스크립트를 계속 외웠어요. 근데 뭐 굳이 생각을 한다면 반반이죠. 재밌겠다. 그죠? 아, 진짜로 내가 시험 시작하면 어떤 기분일까? 잘할 거라고 이제 마인드 컨트롤을 하는 거죠. 여태까지 이제 10년은 이제 제 개인적인 명예를 위해서 뛰었다면 이제는 좀 더 현실적인
목표를 가지고 이제 일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일단 이제 제가 알고 지내는 분들도 이제 응원을 많이 해주시지만 제가 이제 어떻게 보면은 우리나라 대표로 이제 대회에 나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커피스네에 계시는 저를 알지 못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좀 많이 응원을 해주고 계시더라고요. 이제 준비한 거 다 쏟아내서 좋은 결과 들고 돌아오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파이팅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출국하시기 전에 예, 보고 계시는 뭐 응원하시는 분들에게 한마디를 해주신다면? 정말 많이 준비했거든요. 그래서 시연이 정말 재밌게 잘 나왔기 때문에 생방으로 나가는 걸 시연 보시면은 재밌게 제가 하고 있는 거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때까지 많은 응원 부탁드릴게요. 잘하고 오겠습니다. 들어가세요. 조심 들어가세요. 감사합니다. 네.